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네네. 다른 모르겠어요. 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아들, 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아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잘 그 보살피겠구나, 잘 좀 해결을 하겠구나 이런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. 예, 어저께 행사 자체가 네.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장관들도 굉장히 네. 쉬운 사례로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떠한 질문에도.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.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먼저 자신의 아들, 딸 이야기를 그렇죠. 하면서 그러니까 손자, 손녀가 다 하나씩이었다. 가정마다. 그러니까 자신은 더 나라. 제발 내가 할아버지니까 네. 손자 손녀를 더 안고 싶다. 하나만 더 나아라. 네. 더 나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자녀 다 아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아 피부로 느꼈다는 거죠. 아 왜 나의 자식들도 이럴진데 인심을 직접 읽은 거죠. 그렇죠. 나의 그렇죠. 자식들도 이럴진데 네.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들 아이를 낳으라고 했더니 바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왜 나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 공감대가 훨씬 이렇게 훨씬 더 공감할 네.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. 그런데 허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굉장히 네. 아쉬운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액티브엑스 말씀을 네. 드릴게요. 액티브엑스와 관련해서 질문에 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. 그런데 박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규제 이 제안을 푼다는 그런 그런 의식에서 이게 나왔을 때 풀어라 하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. 이건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정책을 그 도입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는 무조건 이 MS의 어떤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. 예.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똑같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대답할 거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. 저는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었던 거죠.